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펀펀 코리아님의 요청에 따라서 약과 쯤 이 두 개의 말을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고요. 짧고 요점만 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이 두 개의 말은 어떤 수량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 다섯 개, 다섯 개쯤, 또 약 100만 원, 100만 원쯤, 약 5년, 105년쯤 이렇게 해서 그 숫자의 앞뒤로 가까운 숫자를 나타낼 때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지요. 굉장히 비슷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약은 관형사예요. 그래서 수량 앞에다 씁니다. 수사 앞에다 쓰는 거죠. 또 수량 앞에다 쓰고 쯤은 접사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약 70%,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말 앞에 사용하는 거고요. 쯤은 접사기 때문에 뒤에다 붙여요. 1000명쯤, 70%쯤 이렇게. 그리고 약은 관형사기 때문에 뒷말과 띄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띄고 100만 원, 약 띄고 10년 이렇게 띄었어야 하는데 쯤은 단어가 아니고 접사기 때문에요. 붙였어야 합니다. 앞말에. 그래서 100만 원쯤, 5년쯤 해서 여기 띄어쓰지 말고 붙여 쓰는 거예요. 띄어쓰기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또 약이라는 말은 쓰지 못하는 용도를 쯤이 가지고 있어요. 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와 상관없이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서 마무리를 합시다. 내일쯤 만나면 어떨까요? 그의 성적은 전교에서 중간쯤 됩니다. 이렇게 숫자와 상관없는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쯤 붙여서 앞말에 붙여서 사용해요. 그러나 약은 앞에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고요. 한국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약 그에게서 마무리를 합시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와 상관없는 정도 표현은 쯤만 한다. 약은 수와 상관 있는 것만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약과 쯤 모두 어떤 수량에 가까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차이점으로 본다면 약은 관형사, 쯤은 접사. 그래서 약은 수량 앞에 쓰고요. 수량 앞에 쓰고 뒷말과 띄었습니다. 관형사니까. 그러나 쯤은 접사로서 수량 뒤에 쓰고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약에는 약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쯤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 영역, 수와 상관없는 정도 표현에 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약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말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여러분. 안녕.